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을지기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아직 제목을 못 정했는데 심해의 귀걸이? 바닷속 귀걸이? 뭐 조개 해파리 귀걸이?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요. 아무튼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정말 감사하게도 팬분이 그려주신 건데요. 너무 귀엽게 잘 그리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16mm 구몰드예요. 먼저 밑바닥을 레진으로 채워줘 보도록 할게요. 밑에가 울퉁불퉁할까봐 미리 채워주고, 이거는 예전에 삼각불 몰드에 했을 때 썼던 것들인데요. 오른쪽 위에 연결된 카드 보이시죠? 이걸로 먼저 밑에를 깔아줄게요. 파란색만 하면 심심해 보일까봐 이 베이지색도 추가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진주를 품은 조개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지금이 딱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조개 모양을 잡아주고 그 끝에 울룩불룩한 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세공봉으로 먼저 모양을 잡아주고 디자인 커터로 그 흠집을 내줬어요. 세공봉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조개 윗부분이기 때문에 도트봉으로 안쪽을 좀 눌러줘요. 그리고 끝에도 좀 더 날렵하게 해줬습니다. 와, 이렇게 조개 모양이 됐어요. 이제 밑바닥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쉰 것 같죠? 미세먼지를 많이 먹었나 봐요.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나쁘다는 날 마스크 꼭 써야 돼요. 그리고 삼겹살 먹어야 돼요. 그게 좀 막 먼지 이런 거 없애준대요. 아,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죠? 이번에는 진주를 찾아줄 텐데 뭘 할까요? 이거? 아니다. 그래도 진주 색깔은 이거? 이걸로 결정. 이게 반구예요. 그래서 원래는 좀 약간 들어가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감긴 것 같아서 두 개를 합쳐주기로 했어요. 레진으로 붙여줄 건데 좀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구가 됐어요. 이제 아까 전에 조개 만들어 놓은 곳에 이 진주를 피모 리퀴드를 묻혀서 조개 밑에 붙이고 오븐에 구워줄게요. 짠! 폴리머 점토는 이펙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반투명하게 됐어요. 보이시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 잘 보이도록 모양을 잡아줘야겠죠? 이거는 이제 안쪽을 이제 제 마음대로 꾸며볼 텐데요. 약간 소용돌이 치는 모습을 이 아크릴 물감으로 해줬어요. 이건 샐러드 파우더죠? 이걸 보고 바닷속에 해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넣어줬어요. 층층이 레진을 조금씩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썼던 재료인데 막상 이렇게 자르니까 너무 진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좀 잘랐어요. 홀로모 경화하는 게 등장한 이유는 제가 이 해초를 세워서 붙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약간 심어주고 이렇게 빛을 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벌써 뭔가 지금 바닷속 풍경 같은 게 보이죠? 한 가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가위로 모양을 다듬어주고 넣어줬어요. 마찬가지로 빛을 쏴줍니다. 짠! 이 정도 완성됐네요. 아직 할 일이 태산이네요. 아, 제가 지금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 감는 거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머리 너무 감는 거 귀찮지 않으세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대망의 해파리를 만들어 볼 텐데 요즘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또 축광 한류를 쓸게요.
먼저 모양을 잡아줄 텐데 조금 덜어서 빛을 쏴줘요. 그러면은 그대로 굳게 되겠죠? 이렇게 층층이 조금 쌓아 올려줍니다. 짠! 이렇게 옆에서 봐도 동그랗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젤 타입 레진을 사용해 줄게요. 이것은 해파리의 다리가 될 것이랍니다. 역시 축광활료를 섞어서 이렇게 얇게 펴줘요. 이 비닐 위에 해주면은 이따가 굽고 나서도 이렇게 떼어내실 수가 있어요. 저 여기서 계속 보세요. 아, 뭔가 속 시원하지 않으세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그 다음 이렇게 빛을 쏴주면 빛을 낸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해파리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영감을 얻었죠. 다리가 될 곳을 그냥 이렇게 막 가위로 잘라줘요. 먼저 이렇게 많이 해놓고 이따가 필요한 만큼을 잘라가지고 쓸게요. 그 다음 위에 레진을 묻혀서 세로로 돼야 되니까 또 이렇게 경화를 해줘요. 짠! 이렇게 빛을 냅니다. 들어가라! 다리 울퉁불퉁한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다리를 반만 잠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넣어줄게요. 좀 안쓰러웠어요. 여러분들 바다 놀러 갔을 때 해파리 쏘인 적 있어요? 저는 되게 막 뭐에 긁힌 줄 알았는데 해파리 그거 쓸린 거였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병든 거였는지 별로 안 아팠어요. 다행이죠. 이렇게 테이프로 밑에를 고정해서 코팅을 해줬고요. 어느새 완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이 몰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텐데 반대쪽 귀걸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해줄게요. 이것도 조개 같죠? 이것도 생각했는데 이건 진주를 품은 것 같이 못 만들 것 같아서 아까 만든 건 후회하지 않아요. 이렇게 마블링. 그리고 또 모양을 다듬어주고 넣어줘요. 약간씩 바뀐 부분도 있는데 비슷하게 진행해줘요. 여러분들 저번에 게임 뭐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되게 신기한 처음 보는 게임도 많고 오버워치랑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웨이러브 니키?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 레진으로 돈받침을 위에 붙여서 고정시켜주고요. 이 금색 서지컬 체인을 매달아 줄게요. 그냥 달면 좀 무거워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달랑달랑하게 만들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스프링크까지 달아주면 끝!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초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살고 싶어요. 지금 이 정신 상태와 마음, 기억 이런 걸로 다. 아니면 20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몇 살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완성이 됐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냥 봤을 때는 바닷속 풍경 같다가 빛을 비추면 짠! 이렇게 해파리 다리까지 다 보이는 심해 바다 조개 해파리 귀걸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마을지기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